내가 이 브라질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파나마 게이샤 1kg와 브라질 커피 2톤이 가격이 똑같다는 것이죠. 최근엔 전쟁도 생기면서 비료값도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메리카노로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 1위인 나라, 가장 싼 커피가 나오는 나라, 이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브라질입니다. 생각해보면 전 세계 수출량 1위에 가장 싼 가격의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브라질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로스터리 카페나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의 블렌딩 이름 있잖아요. 그 화려한 이름 안에 브라질 커피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인 거죠. 하지만 브라질 커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은 것이죠. 사실 뭐 제가 브라질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브라질 커피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랑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은 생산량에 좀 초점이 맞춰진 나라인 것이죠. 가장 대비되는 나라를 한번 예로 들면은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1kg에 2천만 원짜리 커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kg에 5천 원 정도가 되는 커피가 있는 나라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거의 파나마 게이샤 1kg와 브라질 커피 2톤이 가격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 나라의 이미지가 결정되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퀄리티보다는 생산량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이 카페나 세계적인 커피 대기업들의 어떤 성장과 이 브라질 커피가 함께 해왔기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스페셜티 커피 혹은 품질이 조금 비싼 커피가 나와도 그들은 해오던 방식을 좀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것이죠. 보통 파나마나 이런 고가 커피들은 피커들이, 체리를 수확하는 사람들이 한 알 정말 잘 익은 체리들만 수확해서 따로 분류를 한다면 브라질은 기계로, 대량으로 기업들이 관리해서 수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커피 가격이 싸지는 것이죠. 아,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죠. 브라질 커피는 싸고 낮은 품질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산미가 약하고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고소한 커피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브라질 커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브라질이란 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 산지인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고지대가 잘 없습니다. 1800m 이상의 높은 고도의 산지가 잘 없다 보니 대체로 1000m 이런 낮은 고도에서 커피들이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맛의 변화는 바로 낮은 산미이죠. 산미 없고 고소한 커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드시고 있던 커피 아닌가요? 물론 신맛이 정말 강한 커피도 스타벅스처럼 강하게 뽑는다면 산미가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브라질 커피는 로스팅으로 크게 컨트롤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낮은 산미와 고소한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가 품질이 좋지 않은 커피의 상징이 되었냐?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좀 덜 익은 체리들을 모아서 커피를 한번 만들어 마셔보면 약간의 견과류 같거나 산미가 낮은 그런 커피의 맛이 나옵니다. 근데 브라질 커피는 대량으로 기계로 수확을 하다 보니 다소 그런 경량성을 더 많이 띠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사실 중에서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견과류 향이 절대로 진짜 아몬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견과류와 똑같은 향은 또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나타나는 그 고소한 향은 견과류와 비슷한 향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산미 없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소한 향이 견과류의 고소함이 아니라 정말 참깨처럼 고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고소한 향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꼭 반드시 브라질 커피여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다는 표현 하나로도 그것이 나타나는 원인들이 많이 다른 것이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에티오피아나 파나마의 커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쉬운데요. 그 나라의 농부들은 정말 커피를 수확할 때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수확을 하고 가공을 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커피들의 맛이 꽃향기나 과일향, 그런 복합적인 산미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브라질 커피는 그렇게
그렇게 만든 커피의 정반대편에 있는 어떤 맛과 향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가격까지 싼 편이고 대량 생산이다 보니 이 브라질 커피가 나타내는 맛과 향들이 다소 커피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커피하는 사람들은 너티하다, 아 이거 꼬소꼬소하다, 시리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표정이 안 좋아져요. 품질이 낮은 커피라는 어떤 뉘앙스이기도 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미 이 브라질 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 있다 보니 산미의 거부감을 느끼고 커피에서 과일이나 꽃향기 나오는 것을 좀 어색하게 느끼는 거지, 커피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이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해 드려보면 생각보다 정말 즐기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또 스타벅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브라질 커피가 사실 전 세계 소비량이 거의 30% 40%까지 될 만큼 엄청 소비량이 많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느끼듯이 브라질 커피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예로 들어 스타벅스의 블렌딩들 한번 보시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저는 똑똑하다고 느끼는 게 브라질이란 말이 기가 막히게 빠져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브라질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가성비 좋고 좀 고소한 향이 나는 커피라면은 거의 브라질이 대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커피들이 그렇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체인점들의 블렌딩 베이스로 쓰이다 보니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죠. 솔직히 개인 로스터리, 요즘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많은 로스터리들에서 브라질을 많이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현상이 뭐냐면 한국 로스터리들은 때로는 브라질보다 콜롬비아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 기피 현상이 생긴 거죠, 개인 로스터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질이 이렇게 많이 소비된다는 것은 큰 기업들에서 이런 커피들을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메리카노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명쾌한 이유 중에서 하나는 가격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싼 가격에 비슷한 맛을 내는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브라질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말 맛있고 좋은 커피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양이 적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농장에서 나오는 양이 3톤 정도이다. 근데 이것들이 가격도 합리적이고 고품질이다. 근데 이런 커피를 큰 기업에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회사에는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지점마다 맛이 좀 균일하게 나와야 되고 바리스타들이 컨트롤하기 쉬워야 되고 이게 우리의 맛이야 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은 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기업들에서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저희 같은 회사야 3톤, 4톤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거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양이에요. 그냥 하루면 사라질 만한 그런 양이거든요. 몇 컨테이너씩 구매를 할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냐 큰 농장이 브라질에 밖에 잘 없다는 것, 그게 또 큰 핵심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커피를 정말 강하게 볶으면 맛이 조금 비슷해집니다. 물론 그 미세한 차이들이 또 있겠지만 이런 대기업들에서 강하게 볶는 이유에는 그런 미세한 차이보다는 차이를 없애자는 게 개념이 크거든요. 에티오피아나 뭐 파나마 게이샤나 브라질이나 약하게 볶았을 때는 맛이 정말 달라요.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차이를 구분할 정도로 구별이 되는데, 얘들을 정말 스타벅스 정도로 강하게 볶아버리면 맛이 좀 비슷해집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점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강하게 볶아서 맛이 비슷할 거면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더 이윤을 추구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농부들을 만나면 농부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피커들이 없다. 커피를 이제 수확하는 그 피커들이 이제 잘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피킹을 하던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일용직 노동자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렇게는 살아면 안 되겠다, 나도 도시로 나가야겠다,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노동력 때문에, 임금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때문이라기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자연스럽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커피가 생산되는 고도는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럴 높은 고도의 산지도 많이 없을 뿐더러 고도가 높아지면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점도 분명히 생기는 편이거든요. 생산되는 고도가 높아지다 보니 병충해에도 나무들이 많이 죽게 되고 자연스럽게 커피 나무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상기후로 인해서 커피 나무들이 이제 냉해로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최근엔 전쟁도 생기면서 비료값도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커피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카페는 더 많이 생기고 있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켜본 이래로 커피 가격이 다시 내려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비를 하실 때 너무 저가형 커피보다는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것인가, 어떤 가치체계로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소비를 하시면 지속 가능한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뭐 싸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싼 커피를 찾아서 드시는 것보다 요즘은 커피를 마시는 것, 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커피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고 찾아가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